네, 자, 수지 검사님, 수지 검사님. 우리 정현이하고 태현이도 수지 검사 먼저 받으셔야 돼. 내일, 아니라 내일 다 받으셔야 돼. 오늘은 숙제 거의 안 될 거야. 거의 안 될 거야. 맞죠? 리딩만 하나 내고 문법은 거의 안 될 거야. 넌 오늘 문어도 나온 거야? 네. 문어도 좀 나온 거야. 그 스키, 어제 스키 타러 갔는데 오늘 시간이 끝나서 왔어요. 아, 진짜? 어디 안으로 하면 인출이 인출. 아. 혹시 없어? 혹시 왠지 있어. 잊지 있었구나. 자. 오늘은 단어 없잖아. 네. 요건 하고 가셔야 돼. 이거 말고 또 못하면. 알았죠? 오늘도 중학교 2학년 내 수능 테스트 시험 봤거든? 근데 거기 한번 보면 일단 책 몇 쪽이 있어? 잠시만. 152표 봐. 맞죠? 여기 보면 형용사 1번 봐봐. 보면 be related to가 뭐야? 뭐뭐 관련된다. 뭐뭐 관련되어 있다죠? 네. be PP가 있을 때 수동태라고 돼. 어? be crowded with죠? 이것도 수동태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 be based on 쓰는 거 이것도 수동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빨리 외워보세요. 자, 3번 더 드립니다. 오늘 외웠어요. 너네도 외워라. 152쪽. 혹시 1번까지 안 하죠? 어? 1번은 아니죠. 1, 2, 3번 봐.
자, 됐니? 됐지, 이제 같이 합니다. 적을 준비. 적을 준비. 자, 적을 준비. 내가 이거 지금 이제 너네 많이 하고 있잖아, 일단. 이 이유를 충분히 분명히 하는 거야. 어, 나중에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자, 쓸 준비 이제. 자, 합니다. 뭐뭐에 책임이 있다. 한글에 쓰지 마. 영어로 쓰지 마. 뭐뭐에 책임이 있다. 1번. 지금 빨리. 1번. 뭐뭐에 책임이 있다. 비. 뭐뭐에 책임이 있다. 자, 2번 합니다. 뭐뭐를 다루다. 뭐뭐를 다루다. 뭐뭐를 다루다. 됐어. 합니다. 3번. 뭐뭐를 입다. 입다. 됐죠? 됐어. 네. 우와. 4번. 뭐뭐에 동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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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어, 그래. 천천히. 너네 시간 안 되면 얘기하세요. 됐어. 5번에 뭐뭐에 속하다. 됐어. 그 다음에 6번. 뭐뭐를 돌보다. 됐으면 얘기해주세요. 야, 핸드폰 놓고 가라. 아줌마, 핸드폰 놓고 오세요. 그 다음, 뭐뭐를 이용하다. 두 개. 아, 둘 다 써요. 참가하다. Take 뭐로 시작한 거 있죠? Take. 됐으면 아, 어,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로 시작하는 거.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자랑스러워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그래도 몇 번이야? 지금요? 어, 9번. 9번. 10번이야 이제. 뭐뭐에 익숙해지다. 어디서 쓰세요? 지금 뭐뭐에 익숙해지다. 내일 한번 더 할 거야, 알지? 내일 한번 더 할 거야. 이 정도로 중요한 거야? 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10번 뭐라고요? 뭐뭐에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마지막,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하나 더.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마지막 뭐뭐와 관련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뭐뭐와 관련 있다. 오케이, 검사. 정하자. 푸시야, 패시야? 그래? 패시야, 푸시야? 푸. 푸시티 유를 둬야 돼. 저요. 나중에 너 주기. 아, 잘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탈락. 네. 탈락. 이건 오늘 외우고 가시는 거야, 알았죠? 말로 할 거야, 말로.
비 어시엔드 못 썼는데? 그거 뭐 시엔드 썼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지휘관 토리 시엔드와 관련 있다고 팬이잖아 어시엔드 둘까지는 야 6번이 뭐야? 6번 Take care of 테이크 케어 오브 야 9번은 뭐야? Be proud of 이런 이제 어시엔드 오브를 왜 쓰구나 내가 부끄럽네 너 자랑스러운 거 부끄럽네 12번은 오늘 이거 하고 가자 알았죠? 반드시 내일 한 번 더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한 번 더 할 거야 오늘 숙제 없다 네. 문법 숙제 없습니다 알았죠? 문법 숙제 없으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통과한 사람 한 번만 알았죠? 자 부터 이거 몇 쪽이야? 이거 오늘 한 거예요. 152쪽. 자, 지금 통과한 사람은 한 번만 하세요. 응. 알았죠? 네. 선생님, 이거 이 정도예요? 어, 이 정도예요. 알았죠? 1번. 통과한 사람은 한 번만. 오케이? 152쪽. 불통. 한 사람 두 개 있죠? 다섯 번 써서. 쓰고 안 보고. 오케이? 네. 알았죠? 이번에 무슨 색? 빨간 펜 써 보세요. 빨간 펜 써라. 알았죠? 빨간 펜으로. 왜냐면 지난번 쓴 거랑 같이 하면 되니까. 써. 뭐? 채점. 해냈어. 다 붙였어? 진짜 다 했지? 가져가요. 반했어? 너무 예뻐서. 가져가요. 너무 귀엽다고 이러면서 야 서빈이 훨씬 귀여워 얘는 나를 보잖아 대부분 나를 처음 보고 어떻게 지나가 날 봤어 오늘 민진이는 선이 봤어 어떻게 했어? 어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얘는 날 딱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나 안 보여. 야, 나 안 보이냐고. 존나 이상하네요. 내가 계속 인사해. 아니요? 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갑자기 나 한마디로 튀어나오지. 아니, 그, 선생님, 분명히 인사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 뭘 갑자기 튀어나와, 이 새끼야? 나 봤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마주쳤잖아 이렇게 딱 마주쳤어 아니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와 전혀 내가 오늘 어 안녕 섭이야? 하잖아 쌩까 이 인성 야 누가 라면 먹었어 와씨 어 배고파 누가 라면 누구야 빨리 얘기해 네? 라면 누구야 당신이 저요 저 라면 너지? 네. 와 이 새끼 라면인 줄 알았어 와 라면 아 배고파 씨 라면 냄새 나요? 어 안 나? 안 나는데 마운드 스프는 이거 여기 누가 끓여먹고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끓여먹는 느낌이 나는데 너도 라면 먹었어? 나 점심이네 와 너는 라면 먹는데 이렇게 키가 큰 거야? 네 부러운 새끼 씨 누군 라면 먹으면 살만 찌는데 씨 알아요 아이 그렇게 손가락 쥐어야 같이 봅시다 자 채점 어디야? 이쪽 149쪽 합니다 준비됐어? 네. 합니다 14번의 어몽 어몽 왔을 때 그 다음에 after 근데 얘들아 어몽하고 비트윈 차이 뭐야? 어몽은 세개 이상 그렇지 그다음 비트윈은? 두 명 그쵸 그래서 연인끼리는 비트윈이고 알았죠? 친구끼리는 어몽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의 within after on at 3번 몇 번? 14번 실성 네. 어, 어몽이야 어몽 어몽 중요해 알았죠? 네. 뭐 썼어? 이거 at라고 써가지고 at? at 써가지고 이걸 at 왜 쓴 거야? 그러니까 뭐 중요해 썼나 뭐 썼나 또? 민지 네 선배나 선배 선배나 내가 지금 트윈이 보이는데 왜 지금 안 네? 야 빨리 질문하라고
야, 너 뭐하냐? 틀린 거 질문하라고. 야, 일어나. 일어나. 질문하라고. 뭐? 왜? 뭐지? 틀린 거 질문하는데 왜 안 하지? 자, 21번에 4번 2번 23번에 4 24번에 3 몇 번? 22번 22번 봅니다. 혜성, 데니는 is a person, 사람이다. 여기까지 해야 돼, 그죠? 스탠딩부터 가로. 스탠딩은 서 있다가 아니야. 야, 바로 해라! 야. 야, 기대지 마. 박서빈, 왜 기대지 마. 벌 받고 있는 거다. 바로. 스탠딩 무슨 뜻이야? 서 있는 이란 뜻이다. 형용사 서 있는 현재 분사 알았죠? 어디에 서 있는 도어 대답 너 들죠? 도어 어디 분사 도어 옆에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사이드 22번 아니야 지금? 네. 어 도어 옆에 그 비사이드 써야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the woman with the long blonde hair 죠 그죠? 네. 어디 옆에? 긴? 블론헤어가 뭐야? 긴 금발.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 옆에, 그러니까 넥스트 투 쓰는 거야. 저는 2번입니다. 오케이? 또? 어서 너무 넘겨. 자, 1번의 어라운드 인투 across, along, for, out of. 자, 틀리신 분. 4번. 4번. 이게 어디 어디를 따라가 해보는 거야? 어디 어디를 따라. 얼룩. 얼룩 있죠? 그래서 거기 many 호텔들이 are located, 위치되어 있는데, seashore이 어디 뭐냐 하죠? 해변. 해변을 따라 쭉 위치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얼룩이 좋답니다. 또. 없으면 넘어가네. 자, 그 다음에 7번에 오브, 8번에 바이, 9번에 from, for, on. 자, 몇 번? 저 7번 문제. 어? 7번 문제. 7번이 다이 오브가 뭐뭐 때문에 죽다는 뜻이야. 어머를 인해 죽다. 우리 다이 오브, 다이 from 같이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어, 뒤에 얘기가 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아니 알겠는 건 넘어가야 되는데 아, 많이들 야 서든 안 돼. 왜 질문 안 하는 거야? 알아서? 대답 왜 안 하는 거야? 질문. 알고 있어서? 아 그러면은 그래도 같이 고쳐봐야지. 그리고 내가 필기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 괄호치고 밑줄치고 그죠? 너 왜 안 하는 거야? 야, 대답. 왜 안 하는 거야? 어? 너 내 등에 날개 보이니? 야, 천사라면 천사. 내 악마로 바꿔. 너 여기서 천사 처음 봐? 무슨 거 아니야? 천사라고 천사. 그치? 오늘 마지막이야. Thank you.
왜 나 소리치기 만들어? 어, 야! 지금 잘할 거야 이제? 피규어 잘하고? 야, 대답. 내가 얘기하잖아. 잘할 거야? 응이라고 했어 방금? 그럼 내가 만만해? 내라고 해. 분명히 응이라고 한 거 같은데? 어, 알았어.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앉아. 진아 얼마나 귀여워 쟤. 아니 쟤 동생 있거든. 알아요. 얘는 다 어렸을 때 다 귀여웠거든. 어 정말. 진서 진짜 뭐야. 선생님. 진짜 지금 말도 안 돼. 본다. 자 집중 이제 몇 번 할 차례니까. 12번. 12번. 그 위에 또 질문 없어요? 네. 오케이. 어.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9번만 잠깐 볼게요. Be made가 무슨 뜻이야? Is made. 만들어? 지다라는 뜻이야. 이거 봐보세요. Be made 하면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지난번에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만들어지다는 Be made 다음에 오브가 나올 수도 있고 from이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주세요. 알았죠? 얘네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야. 뭐뭐로 만들어 대답 만들어 지다 때 이렇게 알려. 아 얘 뭘로 만들어? 남. 그렇지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면 from of를 쓰는 거야. 이해 안 돼? 그럼 영어로 해봅시다. 이 데스크는 시작. This desk is made of 뭘로? 나무. 우드. 그래서 얘는 뭐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이고 뭐야? 보이는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 안에 너네 커피 본 적 있냐? 얘 뭘로 만들어준 줄 아잖아. 그 커피. 원두 그치? 원두 만들어주죠? 원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걸 아마? 그치? 그냥 검은 눈 아니야? 네. 그죠? 얘는 보여 안 보여? 네.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from 쓰는 거야. 야, 공기 뭘로 만들었니? O2. 영어로 한다. 시작. 공기는 시작. Air is made from O2 and CO2 뭐였어?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9번 보세요. 브레드, 빵은 뭘로 만들었냐? 우리 서빈씨 이쁘게 해보세요. 빵은 뭘로 만들었냐? 어? 뭐라고요? 9번 해석해보세요. Bread is made from flour. 뭐야 flour? flour가 너네가 알고 있는 꽃이 아니라 뭐야? 밀가루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뭘로 만들었어? 밀가루 만들어준 거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밀가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from을 쓴 거 알았죠? 적어보세요. 태연이 그건 걸렸어? 40분 전에 같은 거 봤는데 어. 복숭아 맛도 좀 보여드리려고 똑같이 봤어요. 어? 독감 걸렸다는데? 뻥이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너네 지금 이제 끝나고 바로 수학이지? 네. 서빈이랑 무슨? 아니 지금 이제 금요일. 아 지금 금요일 나구나. 자 합니다 이제. 그 다음 12번에 아, 또 틀린 사람 있어? 12번에 뚜루 맞춰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 애들 얘 뭘로 만들어준 거 알아? 얘 이 유리로 만들어졌거든. 이 유리칠판이야. 그쵸? 그럼 얘 뭐뭐로 만들어져서 뭘로 써야 될까? 오브 써야 돼. 유리 보이잖아 지금.
보이죠? 얘는 뭘로 만들어요? 선풍기요? 어. 철? 철, 그죠? 보여, 안 보여? 그럼 뭐 써야 돼? 5부 쓰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죠? 자, 계속 봐라. 12번에 true world, round, in하고 5부. 몇 번? 15번 들렸거든. 어? 15번 들렸거든. 15번 얘들아, 영어로 하면 in English야.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in Korea. 오케이? 한국어로 하면 in Korea. 오케이? 중국어로는? in Chinese. 16번도 봐봐. 얘들아, books 밑줄. 밑줄처럼. books 밑줄. 뒤에 paper 밑줄. 야, books는 paper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뭐 쓰면 돼? 뭐 쓰는 거야? 넘겨. 드디어 여기 나왔네. 자, 이거 틀렸으면 진짜 큰일 나. 이거 틀렸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1번에 오브, 에, 둘 다 애시야. 3번에 위드, 4번에 for, 5번에 from, 6번에 to. 이거는 왼쪽 거 보고 하는 거야. 아니, 외워놓고 해야 돼. 저, 틀린 사람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너 왜 그래? 틀린 사람 미치고 어떡하라고 그래. 네. 몇 번 틀렸는데? 6번 잠깐 볼게요. Be related to 써야 돼? 이건 외우는 거니까 뭐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번에 to, 8번에 at. 얘들아, left at 무슨 뜻이야? 비웃지 마. 비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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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left는 웃다잖아. 근데 left at 다들 뭐뭐를 비웃다. 알았죠? 그 다음 또 9번에 on, 10번에 with, 11번에 on. 얘들아, put on 무슨 뜻? 입다. 입다. 알았죠? 너무 잘하네. 틀린 사람? 이건 뭐? 들렸어. 7번 들렸어. Listen to music. Listen to. 아, listen. 아, listen to. 오케이? 둘. 말하고 생각하세요. 왜? 송땡땡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보험 중 있어요? 어.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하고 있다는 까먹었어. 남자인데 날 좋아한다. 키가 작아요? 커요? 몰라. 뭔지 알 것 같은데. 예. 커요? 너도 선생님 좋아하지? 그치. 아, 그치. 두 명이야. 좋아한다. 너, 넌 나 진짜 좋아하잖아. 세 명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얘 동생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봤거든. 진짜 이만 할 때. 아, 아니. 아, 그냥 말이 그렇다고. 진짜 조그맣잖아. 아니, 그 동생 컸더라. 아니야? 많이 컸던데. 5cm도 안 컸는데. 야, 5cm면 존나 큰데. 내가 50 안 컸는데. 너 왜 그렇게 동생한테 왜, 동생한테 왜 못되게 물어? 아, 넌 동생 있어? 너네 안 되게 성장을 했으니까. 동생 몇 시야? 115도 몇 학년이? 5학년. 아이씨, 빨리 오라 그래. 여기요? 그래. 그 아마 중애들 못 빨려. 뭔 소리야. 중 6학년 때부터 와야지. 쟤 지금 동생이 6학년. 오라 그래. 여보세요? 네, 이제 왔어. 내 동생이 6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돼. 이제 맞잖아. 5학년이. 서병이 형 동생 있어. 응. 너 외동이지? 왔으면 좋겠는데. 너도 외동이잖아. 네. 아, 근데 그 방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 외동이야. 너의 제친구니까 왜? 왜? 네가? 왜 이런 느낌이야? 아, 확실히 근데 어? 그런 건 있잖아. 나 외동이야. 너네 둘이 저거잖아. 동생이 있잖아. 네. 그럼 싸워? 싸우죠. 근데 싸워도 좀 좋지. 아니요. 절대 싫은데요. 진짜. 남자 동생이야? 여자 들어야 돼. 아, 근데 약간 외롭지 않아? 외롭지. 존나 외로. 외로운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외로운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제 노트북이 제 노트북 이상 악성 하이라는 하나가지고 110%를 갑자기 110%를 8개가 깔려가지고 8개 처리한다고 폭립하는 건 진짜 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너는 사촌 오빠가 있으니까 덜 외롭지. 저도 신경도 안 쓰는데. 좀 외롭지 않아, 선민이? 왜?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건가? 외로워서 나의 불.